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프리티가든입니다. 오늘은 비가 참 많이 오고 있네요. 하루 종일 내리네요. 태풍이란 것이 어쩜 이렇게 9월, 10월 달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동안에 태풍이 올 동안에는 아이들을 안쪽으로 많이 피신을 시켰는데요. 이번 태풍은 좀 그리 심하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거리대에 아이들을 비보약을 이렇게 먹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네, 맨 끝에부터 이거는 8000대 철알, 네, 당인금이고요. 네, 이거는 라즈베리 아이스, 네, 이거는 리틀잼, 이거는 원종 프리티, 피치스 앤 크림, 이건 오팔리나고요. 릴리시아나, 로라, 예, 이건 멘도사, 예, 미니벨 금입니다. 예, 전체 전경을 한번 쭉 찍어 볼게요. 예, 여기는 또 다른 거리대고요. 이쪽부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거는 예, 만선초입니다. 뚝뚝 떨어져서 자구를 아주 많이 달아주고 있네요. 만선초. 요거는 요즘에 예쁘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아메치스. 예, 요거는 운동자 금입니다. 예, 요거는 파랑새가 빨강새로 변해가고 있고요. 그리고 원종 콜로라타 엄청 예쁘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운동자고요. 여름에 좀 자구가 많이 떨어지더니 지금 자구가 살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예쁘게. 운동자 금도 마찬가지고요. 통실통실하죠. 네, 저쪽에는 이거는 러우. 러우를 적심을 해줬더니 이렇게 예쁘게 자글자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저거는 운동자 금. 이거는 자라고사. 이거는 러블리 로즈, 오색기린초. 네, 이렇게 하고 밑에는 거리대로 이렇게 예쁘게 거리대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밑에부터 이거 바나나 체인. 이거는 방울복랑, 나비복랑. 이거는 청금장. 이거는 잘 이름 모를 아이인데 레인드랍하고 비슷하게 여기에 이렇게 빗방울 모양이 있습니다. 이거는 스킨다소스 이꼬지에서 키운 거고요. 스투키 자구가 나오고 있네요. 네, 이거는 모듬 심기. 네, 이거는 카랑코에. 저쪽에는 비치프리드가 적심해 놓은 게 자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거리대의 아이들, 비보약을 먹고 있는 거리대 아이들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반대편 요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기부터 저기는 을려심이고요. 을려심 통통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햇빛, 여기 거리대에서 햇빛 적응을 받았으니까 좀 옥상으로 올라가서 좀 달달 구워봐야 될 것 같아요. 을려심. 네, 요거는 오렌지 멀로. 너무 튼튼하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 네, 요거는 일본 염자금. 요거는 동민입니다. 동민. 또 예쁘게 물이 들고 있네요. 네, 뒤에는 민입니다. 월민. 오팔리나. 요거는 연민. 요거는 정야. 네, 이렇게 예쁘게 비보약을 지금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쪽에는 거리대 아이들. 요거는 선스타. 요거는 렉스네요. 렉스가 물이 아주 잘 들고 있네요. 요거는 휴밀리스. 요거는 창마리아. 패러독스. 하늘미인입니다. 요거는 흰염자. 네, 칼라염자네요. 예쁘게 물이 들고 있네요. 거리대에서. 요거는 자보금이고요. 요거는 러블리 로즈입니다.
요거는 뱀바디스. 요거 루비 네크리스 그때 이렇게 조그만 거 얻어봤는데 잘 자라고 있네요. 요거는 연봉입니다. 연봉 예쁜 화분에서 잘 자라고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러블리 로즈고요. 밑에 쪼그레꿈 아우렌시스. 요거는 자옥너 꾸페리. 요거는 후레뉴입니다. 후레뉴. 후레뉴 예쁘죠? 네, 요거는 군월간. 군월간이 이렇게 유리 화분에서 자라다가 제가 옮겨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요거 예쁘게 달궈봐야 되겠습니다. 군월간. 네, 요거는 라일락. 그 다음에 요거는 이꽂이 해준 아이들, 뭐 삽목해준 아이들인데, 나름 잘 자라고 있네요. 예쁘게. 염자도 있고, 석연화, 레티지아?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라즈베리 아이스도 있는 것 같고. 네, 요거 밑에 요거는요, 제가 백봉 꽃, 이렇게 꽂아놨더니, 이렇게 자구도 나오고,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백봉 꽃. 꽃멍어리도 꽃도 이렇게 꽂아놓으면 이렇게 자구도 달아주고, 예쁘게 잘 자라네요. 꽃도 잘 된다는 것을 이걸로 알았습니다. 네, 이건 레티지아고요. 앵성하고 누다. 이건 을려심. 제가 적심해줘갖고 아주 조그맣게 자구를 달아주면서 잘 자라고 있네요. 예, 보스티도 있고 화이트 스노우도 있고. 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2의 거리대를 이렇게 비 맞는 비보양 맞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거리대에서 비보양 먹는 아이들 예쁘게 보여드리면서 10월 월요일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힘차게 시작하시고 비가 오더라도 좀 쉬어가는 타임 아이들을 보면서 또 힐링하는 그런 타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옥상의 아이들도 햇빛 보약에 이어서 비보약까지 이렇게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아주 오늘 하루 종일 비보약을 먹일 예정입니다. 비보약 먹고 나면 아주 더 튼실하겠죠. 아이들도 먹고 있고요. 이렇게 옥상에서 열심히 비보약 먹고 있는 아이들 찍어봅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월요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